샵 아니고 바버샵. 결과물이 바버샵이 될 것이냐, 바보샵이 될 것이냐. 네. 고객님 머리 어떻게 드릴까요? 오늘 다른 건 못 맡길 것 같고 커트 정도만. 커트를 지금 예 하염없이 기른 머리가 예 말꼬리가 자라고 있어요. 거의 뭐 우와 간지러워. 여기까지. 간지러워. 그런데 일단 머리를 좀 풀러서 그냥 쫙 잡아당겨요. 어차피 머리 많이 빠진 거. 와. 샤라랄라랄라. 아! 아니야 오늘 여기서 감겨줄 것 같아서 안 감고 왔단 말이야. 우리는 그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 뒤로 넘어가는 그 의자가. 그래 뒤로 넘어가겠네요. 감겨드릴 수는 있는데 엑소시스트처럼 이렇게 계시면 감겨드릴 수 있는데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갖고 올까요? 네, 셀프로 감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 말려드리는 건 제가 드릴게요. 여기 셀프로가 되게 많네요. 셀프로가 좀 많아가지고 아, 거기에 물 묻히지 말라고! 내가 묻히라는 게 아니라 묻은 거야. 스킨로션도 좀 발라도 돼요? 네, 발라주세요. 예, 여기가 혼자 감다 보니까 세수를 하게 되네요. 스킨로션 다 하시면은 예? 머리 말려는 드릴 수 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스킨로션 바로 계세요. 네. 일단은 나 머리 조금 감아야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내 머리 말려준다고 그랬고 왜 지 머리를 말리고 있는 거야? 딱 머리가 잘 말라서 이해를 못 하겠네. 일단은 머리를 짜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한번 여기 끝에 여기 떨어지는 애를 자르고 자르라고요? 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빠! 아! 야 눈을 떼기 어떡하냐! 아빠. 야 아빠도 이렇게 안 해! 야 아빠도 드라이기로 말리더라! 그래서 아빠는 지나 있어. 우와 씨 눈 맞았어. Sorry. 커피 한잔 타드릴까? 머리가 좀 더 말라야 돼서 시간이 걸리니까 그 아이고 자연 건조예요 이제? 이렇게 잘 널어서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잘 널어가지고 네. 손으로라도 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내가 트리트먼트를 하라고 말을 분명히 했는데 안 하셨더라고요. 예 허리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머리가 엉키거든요 지금? 네. 고객님 중간에 흰머리 뽑는 서비스 있는데 안 아프게 살짝 뽑아주세요. 네, 강제로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요? 네 흰머리가 지금 여기거든요. 끝에만 흰 건 아니죠? 모르지 뽑아봐야 알지. 끝에만 이네요. 뽑아봐요. 아! 네 커피 넣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머리가. 그래서 자르려고. 잘하는 거야. 손으로 하잖아. 엄살 비우지 마. 엄살 비우지 마. 방금 전에 누가 머리를 이렇게 하는 느낌이었다고. 내가 했어. 아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럼? 어떡하라고. 내가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하랬지. 아 그럼 트리트먼트 하기엔 진짜 허리가 너무 아프다니까. 허리가 아플 거냐 머리가 아플 거냐 선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우후. 최대. 에이 용돈 많이 안 빠졌네. 본격적으로. 네. 머리를 잘라보겠습니다. 예, 좋아요. 여기는 스스로 해야 될 게 조금 많아. 스스로를 지켜야 해. 집에 갈 때 온몸이 따갑지 않으려고. 고슴도치 상태로 퇴근. 됐지? 어디까지 자르고 싶으세요? 원래는 제가 보통 쇄골까지 자르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길게 잘라주세요. 그럼 어디가 쇄골이세요? 여기가 자르신 거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시작해도 될까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잡고 있어봐요 여기를. 그게 무슨 말이죠? 여기까지. 아니 아니 여기를 딱 잡아야죠. 여기 아니 멍청아. 여기야 볼 때. 그러면 한 요 정도 끝에 한 요 정도 자르는 걸로. 아, 요 정도. 요 정도 자르는 걸로. 여기를 먼저 잘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 미용실에는 가위로 뽑으실 수가 있어요. 네. 가위 뽑아줄게요. 좀 친절하게, 좀 친절하니까. 첫 번째는 지방용 가위. 두 번째는 문구용 가위 좀 큰 버전. 문구용 가위 조금 작은 버전. 그 다음에는 눈썹 및 코털 정리 가위가 있습니다. 그걸로 나중에 코털 정리나 해주시고요. 그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부담스럽게도. 어떤 걸로 자르시겠어요? 저 이걸로 잘라주세요. 문구용 가위 큰 버전 보셨습니다. 주방용 가위로. 일단은 내 조금만 자르고 대를 천천 자라전. 무서워. 천천. 어떤 스타일로 자를지 안 물어봤다. 그만큼 잘랐어. 스타일로 자르면 옷 잘라주는 거 알죠? 그래도 기분이 다르다고. 짠짠 자라전. 잘랐어 이미. 아 무서워. 가위질 왜 이렇게 쏙 틀어. 짠짜잔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절대 벌칙이 아니라는 점. 얘가 하겠다고 했다는 점. 어 입이 바짝바짝 말아. 커피 드세요. 예. 일어나서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무서워서 못 움직이겠어. 웃으세요! 사건 안 자르고 있을 테니까. 숨 쉬어, 숨 쉬어! 자르는 거 쟨데, 왜 숨은 내가 못 쉬어? 우리 이제 원래 미용실에 좀 대화하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어쩌다가 엘리네 바보샵을 찾아주게 되셨는지. 2020년 1년 내내 머리를 잘라야겠다고 얘기를 했고. 가장 마지막으로 미용실을 가보신 게 언제예요? 1년 전이요. 1년 전에 우리 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때 마지막 머리를 했죠. 네, 머리가 빨리 자라는 비결이 뭔가요? 네, 아시잖아요. 네. 띠익! 한번 자를 때마다 1자인데 다 합친 게 1자가 아닐 뿐이야. 응? 대충 된 것 같은데요? 자 봐봐요. 아니, 여기 가운데가 조금 밑으로 내려왔다. 거길 더 잘라드릴까요? 예, 거기만 조금 잘라. 어디 가운데 말씀이시죠? 여기요.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약간 클레오파트라 같아. 짧을수록 이상한데? 그냥 그만 잘라서 한 번 더 찍어줘. 이렇게 해서 되게 무거운 셈 같다. 그치? 나 나름 근데 잘 자르지 않았어? 그래. 줄게요. 막바람으로 달라진 건 없어. 좀 더 동그랗지? 됐어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말까? 예. 아, 보통 이제 목동 화장실 하시면 오래 걸리시는데 부부님 별로 안 하셔가지고. 아, 지난번에 혹시 염색 되려고 여쭤봤더니 화장실도 얼핏 좀 하고 집에 갔다고 하셨어. 뭐 반복 정도 해도 이제 깨달았어. 묶었을 때 머리도 웃기지만 풀었을 때 머리는 정말 웃겨.
많이 시대니까 DIY를 머리에도 안 해요. 얘 혼자 왜 길죠? 해봐. 됐어 됐어, 됐어. 아까보다 낫지? 이거, 어. 이거 아까 이랬던 그래 그래 됐어 됐어 할 수 있지. 뭐 하나 길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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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이거 기네. AS 끝! 진짜 끝! 엘린의 바보샵 보고 싶으면 댓글 남겨줘요. 댓글 남겨줘요. 구독과 좋아요. 르르르르.